오늘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서 열린 장교 임관식에서 우리 전군을 통틀어 처음으로 여성 군종 장교가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허지희 기자입니다. 신임 장교들을 교육하고 배출하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의 임관식. 오늘 임관식에서 국내 최초로 여성 군종 장교가 탄생했습니다. 15년 전 출가해 조계종의 승적을 올린 명법 신민기 스님입니다. 전투기술 등 지난 9주간 다른 훈련생과 똑같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훈련 하나하나가 좀 힘들긴 했지만 저는 수행이다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등 나라가 애도에 빠진 가운데 앞으로 군종 법사로서 사병들을 위로하고 아낌없이 돕겠다는 각오입니다. 제 손길 닿는 곳, 제 발길 머무는 곳에 만나는 모든 장병들을 위해서 희망의 노래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임관식에는 공군 사병으로 시작해 부사관을 거친 뒤 다시 육군 장교로 임관한 군번이 3개인 장교도 탄생했습니다. 공군병 부사관 생활을 바탕으로 전 장병 간의 화합을 이뤄서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장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관한 701명의 학사와 여군 장교는 16주간 각 병과 학교에서 보충 교육을 받고 군종 장교들은 각급 부대에 배치됩니다. 한편 육군 학생 군사학교는 다음 달부터 5천 명이 참가하는 ROTC 학예 훈련을 실시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